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내일쯤에 태섭이 뜨는 것이 거의 정배라서 오늘은 밸런스 패치를 예상해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밸런스 패치가 안 나올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김창섭 디렉터가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약간은 독단적으로 한번 정한 것은 방단있게 가는 편이라서 이번에도 그냥 정해진 일정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고자본 유저들이 박탈감 문제라서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6차 마스터리 코어로 스펙 인플레이션 걱정을 운영진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의 밸런스 패치는 신창섭의 타이밍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8월은 앵글러 펌퍼니 밖에 없는 거라서 또다시 나물반찬 특집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물반찬도 조합을 잘하면 비빔밥으로 잘 먹을 수도 있지만 가뜩이나 초복 중복 말복처럼 더운 시즌에 자꾸 영양가 없는 섭섭한 나물만 먹이려고 한다면 진짜 버티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패치가 꼭 나올 것이라는 유저들의 바람은 절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김창섭 디렉터 피셜로 6차 마스터리 코어로 밸런스 패치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처럼 6차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밸런스 패치가 나올 것이냐 라는 사실에는 개인적으로 수많은 자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타수 분할로 6차 오리진을 너프시키면서 이게 명확한 밸런스 패치는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캐릭터의 구조를 파악한 밸런스 패치였다면 지금처럼 하위권과 상위권의 차이가 극명한 상태는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사실 밸런스 패치를 자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밸런스 패치를 매달은 아니라도 분기마다라도 계속 해줬다면 그래 맞아 밸런스는 돌고 도는 거니까 하고 선의의 경쟁을 마친 올림픽 선수들처럼 1등에게 편하게 박수를 쳐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밸런스 패치를 자주 하지 않으면서 6차로 벨패를 하겠다는 변명까지 하니까 이건 도대체 뭐하는 시츄에이션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6차는 빠르면 6개월 느리면 1년에 한 번씩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밸런스 패치가 힘들어서 자주 하지 않겠다는 변명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뉴비가 본캐를 윈브랑 페파로 결정할 때 이 직업은 데미지가 약합니다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상향이든 밸런스 평준화를 해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라고 파티에서 1인분 하기 싫어서 페파와 윈브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매번 말하는 거지만 내부 지표 제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API가 나오면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환산 등으로 다른 유저들의 사이트에게 맡겨서 하는 거라면 내부 지표도 공개해서 유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 합니다. 적어도 밸런스 패치를 할 때 기준은 있을 거라서 그 부분이 운영진분이 걱정하는 과도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유저들이 광복절에 휴가 내고 풀로 쉬려고 화요일에 이벤트를 여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제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조PM 자료를 보고 밸런스 패치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밸런스 패치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운영진분들이 자랑하는 내부 자료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매번 오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뭐를 해도 욕먹는 순간에 갑자기 빠진 것입니다. 사실 밸런스 패치를 자주 했다면 이렇게 갑자기 열린 챌린지로 문제가 발생해도 사람들이 괜찮아 밸런스는 돌고 도는 거니까 우리는 창섭신이 하는 벨패를 믿어라고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 강단으로 6차 스킬로 벨패를 하겠다는 말을 오피셜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처럼 무지성으로 특정 직업의 구조 상관없이 오리진 너프만을 하면 채도어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골머리가 정말 아픈 상황입니다. 조PM을 반박하려면 내부 자료를 보여줘야 하는데 아직도 라이브 방송은커녕 대충 말복날이 다가오는 기간이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양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내일 태섭에 뭐가 나오더라도 불볕더위가 예상됩니다. 사실 내일 태섭이 뜰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더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진짜 더 무서운 일은 월요일에 태섭이 뜨는 경우입니다.
있습니다. 대체로 그 사건 시리즈일 때만 태섭이 빨리 열리기 때문에 진짜 그때는 죽겠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섀도어처럼 몇 프로 성능이 무너진 직업들보다 더 밑에 밑이 있다는 빨간 약을 유저들이 전부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비숍 밑에 있으면서 시너지도 없는 딜러 직업들은 이번에 상당한 마상을 입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고자본 챌린지가 아닌 환산 제작자분이 여는 챌린지도 계속 열릴 텐데 얼마나 빨간 약을 먹어야 밸런스 패치를 제대로 해줄지 궁금합니다. 뭔가 예상되는 밸런스 패치는 위쪽에 나온 직업들을 전부 깎아내고 아래 직업을 올리는 투트랙 전략일 것 같습니다. 600쪽에서 500쪽으로 딜을 압축시켜서 밸런스 패치를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600쪽 상위 라인들은 전부 너프를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한 후폭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미님 카데나와 블래스터는 컨트롤이 힘들어서 실전 딜로는 저런 딜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운영진분들은 그런 자잘한 상황까지 세심하게 보는 밸런스 패치 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제대로 할 생각이 있었다면 이미 내부 좌표인지 지표 다른 API 제작자님에게 모두 넘겼습니다. 예전에도 그냥 단순하게 몇 명은 최종 데미지 8% 너프하고 다른 캐릭터는 최종 댐 3% 4%를 너프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벨페도 시간과 효율을 중시한 딸깍 밸런스 패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중에는 패스파인더가 시너지 직업인 줄 알고 극딜인지 평딜인지도 모른 채로 밸런스 패치를 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팀이 밸런스 패치를 하는지 창섭형이 밸런스 패치를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미스터 K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밸런스 패치를 지시하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많은 직업을 밸런스 패치하면서 단 한 줄의 패치 노트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부연 설명을 위해서 패치 노트를 적지만 뭔가 아 맞다 패치 노트 기억났다 도르라서 크게 기대감이 들지 않습니다. 46개의 직업이 있어서 파악을 하기가 힘들고 노트 적기가 어렵다는 것을 100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전 직업 장단점 영상 만들 때 1시간 분량 만들면 한 달 동안 죽어나니까 그런 문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밸런스 패치를 자주 하나요? 그렇지 않은데도 패치 노트 한 줄을 적기가 어렵다면 진짜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이브 방송을 들면 창섭형이 하드 지닐라 같은 데나 하드 듬켈, 더스크 등에서 페파나 윈브로 몇 분 나오는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익스트림 쓰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패치 노트처럼 꾸준히 정리해야 하는 방식이 싫으면 다른 방식으로 몸으로 때워야 합니다. 46개 전직업 보스를 직접 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에서 너프를 했고 버프를 했다고 직접 라이브 방송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소문만 무성한 루시드 기획자님, 슬라임 예티 기획자분들이 모두 어셈블해서 어벤전스에서 보스 밸런스의 현 상황을 보여줘야 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그런 것이 힘드니까 패치 노트 한 줄이라도 적어달라는 것인데 앞으로 빨간 약을 잔뜩 먹고 한두 번 정도 더 요구해야지 제대로 된 밸런스 패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참 오늘은 유난히도 싸늘한 여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일 태섭이 열린다면 들어와야 하는 밸런스 패치를 예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또 봐요.